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 엄청 넓죠. 맞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중심인 도로 달구벌대로입니다. 달구벌대로에서도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 수성구 범어동에 나와 있고요. 앞에 내거리가 범어 내거리입니다. 지금 올라오면 범어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달구벌대로에서 바로 진입함에 있는 통상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 2, 3, 4층, 5층, 5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제리층은 주거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구조로 뽑아놨고 나머지는 상업시설로 쓰셔도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아니면 통으로 상가로 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통으로 쓰실 분들도 참 괜찮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파트 저기 범어 W도 지어지고 있고 두산 이보더 지니스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저기에는 고액 연봉자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많이 모여 살고 특히나 이 수성구 범어동이 전국 어디에도 이런 동네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땅값이 비싸요. 법원도 가까이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고위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증권회사 사무실 등 사무업종 뭐 변호사 등등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도 역세권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군까지 아주 완벽한 그런 동네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처럼 이런 모든 조합을 한몫에 갖춰있고 한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비싼 동네입니다. 이제 비싼 동네 오늘 건물도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위치 하나만 보고 지금 건축을 했고 위치 하나만 보고 제가 지금 촬영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대구은행 뒤쪽 편에 보면 또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요 바로 뒤에 조건물 제가 보러 왔는데요. 완전 최신축 건물입니다. 1층에는 카페가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공실입니다. 사실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가 참 뼈아픈 현실이긴 한데 지금 현재 2층, 3층, 4층까지도 지금 상가 5층도 지금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임차가 안 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임차가 되고 나면 그리고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나고 나면 이 건물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1층 건물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건물 앞쪽에는 여기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물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통으로 병원을 써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주변에는 각종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임차를 해도 충분히 임차가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기도 한데 참 현실이 시국이 참 아쉽긴 합니다. 이 건물 뒤편에 있는 것은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약 700세대 정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라인은 전부 다 음식점들, 먹거리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여기 이 주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은 이렇게 카페가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건물 들어가는 쪽 뒤쪽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차라인은 한 대, 두 대, 세 대 주차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의 내부 들어왔고요. 어찌 보면 1층 층부도 이만큼 높게 드러나서 건물 전체적인 일반적인 5층 건물이랑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테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평수는 여기가 한 40평 정도 평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우측에 상가랑 이어지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로 상가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 중요시 보셔야 될게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화장실. 화장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곳은 화장실 공간이 안 나와서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공간 있죠. 그렇게 쓰는 공간을 남자도 불편하고 여자분들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상가를 보실 때는 필히 이렇게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상가를 어떻게 저렇게 분할을 해서 쓰기에도 괜찮은지 그런 점들도 염려를 해서 상가를 보시면 아마 건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하실 분들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약 한 240만 원 정도 임대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상가 임대료 필요하신 분도 편하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조건은 최대한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 3층, 4층 구조 똑같습니다. 5층도 똑같은데 5층에 올라가서 제가 또 다른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13인승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공간도 참 넓게 빠져 있고요. 자, 5층에 올라왔습니다. 5층은 올라오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고요. 내부에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층에서 본 2층 구조와 흡사하죠. 이 공간을 주택으로 개조를 한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접 거주할 목적도 되고 아래층에는 내가 사업 목적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주 목적으로 공간을 꾸민다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업시설로 허가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지금 조정지역인 규제를 피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 조건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건물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괜찮겠구나라고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를 주거 공간으로 꾸민다면 현재 건축주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매수자의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복층으로 이어져 있다고 했는데 복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이미 이제 주거 목적으로도 자, 요런 느낌이 나겠다 라고 제가 일단 복층을 이렇게 꾸며뒀습니다. 아니면 뭐 아래 이 공간만 주거 목적으로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건물 전체적인 공간이 내 입맛대로 연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항에 내 사항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 이 공간이 옥상이 되겠는데 사실 복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높은 건물들입니다. 전부 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진짜 아파트 숲 아니겠습니까? 자, 전부 다 이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이건 통상가 건물 한번 소개를 쉽게 봐드렸고요.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75제곱미터, 건물 588제곱미터, 대지는 9평수 52.9평, 건물 178평입니다. 2021년 11월 29일날 준공이 났고요. 동쪽 도로 2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3대 가능하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48억, 대출은 27억에 전부 임차가 되었을 시에 임대보증금은 2억 5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18억 5천에 전부 임차가 완료됐을 시에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 수익이 1180만원 예상을 했고요. 은행 이자 810만원 제외하고도 약 370만원 수익이 예상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성구 범호동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건물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이야 매도인과 매수인 합리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조율을 해봐 드릴 수 있고요. 또 매수인분이 건물을 인수하시면서 임차 부분에 대한 부담도 최대한 덜어서 맞춰봐 드릴 수 있으니 일단 편하게 문의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찾아오기도 엄청 쉽습니다. 보모네그레에서 바로 진입하는 라인에 통상가 건물 위치도 찾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면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오늘 건물 아 어떻구나 라고 한번 더 영상에서 보시는 거랑 직접 임장해서 보시는 거랑 충분히 차이점이 있으니 직접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을 찾아서 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